이번 시간에는 천관성, 천복성, 천호성, 천곡성에 대해서 천주기인 등 몇 개 이제 신사를 할 건데, 이게 보세요. 천관성, 천복성, 천 그냥 종말 같잖아요. 천허성, 허가 들어갔네. 천곡성, 곡소리 나네. 이건 안 좋은 것 같잖아요. 한번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천관성, 천복성이 뭐냐 어쩌고 막 길게 나라비로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천관성, 천복성 뭐 좋은 거야. 천하성, 천곡성 안 좋은 거야. 곡소리 나는 거 한번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미 강의를 기초지장관 육신 십성 조합심리 일간희기론 물상론 십이운성 십이신살 천지통복 대시온 보는법 격식궁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뭐이 장명 태길 뭐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뭐 비법이라고는 제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보면은 뭐 좀 비법 내지는 좀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빼놨어요. 어떤 것들을 또 강의해가면서 하는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겄는가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책을 줘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유형. 사주해서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네,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재생 목록에 들어와서 보면은 뭐 격궁용신론, 장명, 뭐 그리고 인연법, 공학, 대세운 보는 법, 뭐 풀이비법, 백선 등등 해갖고 저 챕터대로 쭉 해서 다 들어있습니다.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연간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연간이 천관성, 천복성은 이것은 이제 당사주 관련 쪽에서 생긴 거예요. 그 연지를 천하성, 천복성 이것은 이건 이제 그 당사주에 나온 이론들인데 이렇게 이제 써먹으니까 이건 이제 쓴 거예요. 이제 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연지를 본다, 연간을 본다. 이게 이제 당사주는 옛날에 그 스통 때까지는 당사주로 연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주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개인의 인격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집안 이 집안 대 집안끼리 움직인 것이니까 집안들을 보고 서로 결혼했으니까 이제 연주를 보는 당사주를 갖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송대원에서 발전하면서 이제 개인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이제 일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는 게 이거 더 맞고 합리적이더라 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이것은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연간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있는데 천관성은 미도 천목성은 유다. 이거 다 애우겠습니까? 애우세요. 연지는 자는 오고 청각선호가 축은 위고 사고 이는
신이고 진이고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쌀들을 사주에다 막 다 대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풀다 보면 사주가 잘 전체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들어가다 보면은 신쌀을 들이대기 시작하는데, 또 신쌀을 들이대다 보면은 이제 진짜 머리가 찌글빠글 해갖고 아예 안 풀려요, 사주가. 근데 이렇게 천관성, 천복성이 있는데 명리로 대발달한다. 관록 광지로 가지면 기령하고 승진 출시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고, 천어성, 천곡성은, 최비사 일이 발생한다. 파산 훅 재물탕진한다. 전답이 산하고, 이 고기 끓으지, 에고 하면서 이 고기 끓으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신살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런 신살들은 이제 거의 잘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내가, 혹시 이제 학생들이 뭐 신살을, 나는 뭘 모른가? 이렇게 할까봐 내가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다 이게. 다 해서 이제 옛날에 막 그것들이 해가 정리를 쫙 해갖고 막 외우고 다 했으니까. 이제 천주기는 하늘나라 부엌에 이제 주방장님이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먹을 복이 있다. 평생 풍방 복록이 있다. 이런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식신이거든요. 식신이면 먹을 복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임신, 아니 그 무신, 기후, 이민, 계묘. 식신이 다 개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병이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갑목이죠. 그래서 갑목이냐 그러면은 이제 갑목이니까 사가 식신이 되겠죠. 목생화해서 식신. 병이냐 그러면 화생토에서 이제 뭐 지금 마태궁은 잘 안 쓰니까 신수충이는 이런 식이에요. 천주기인은 일간이 식목을 말하는데 갑의 식신은 병인데 병이 녹지는 상인데 사가 천주기인이라. 갑의 천주기는 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맞단 말이요. 그러니까 천주기는 그냥 식신이 있다 이거예요. 식신이 있으면 식목이 좋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천주기인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머릿골 아프게 외운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아 천주기인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럼 천주기운이란 말을 들었을 때 아 이것은 하늘나라 부엌 주방장님이셔. 그러니까 먹을 복 있어. 여기까지만 딱 이해하시고 가면 그냥 생각하고 가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사주가 안 풀립니다. 복성기인 이건 뭐 또 좋은 말이네. 복성기인이가 무조건 좋은 말이잖아요. 간지 조합을 복성기인이라 하고 간지의 조합이 요 간지의 조합들이 수복을 뜻하며 길신임으로 일생 동안 복록이 따르는 편이야. 부귀 장수한다는 것이다. 복성기인은 시지에 있으면 더욱 좋다. 귀인들이 시지에 있으면 이제 자식 미래니까. 복성기인 이제 갑인, 을축, 병자, 정유, 무신, 기미, 경호, 신미, 임진, 계묘 이렇게 조합이 이제 복성기인인데 복성기인인데 이렇게 조합이 복성기인이에요. 병자 이것은 정관이고 계축은 정제고 정유는 뭐 저기 편제고 무신은 식신이고 기미는 이제 비겁이고 정관이고 이런데 뭐 특별한 원칙은 없어요. 근데 이런 귀인들이를의 먼저가 아니고 십성이 먼저예요. 십성으로 풀고 나서 귀인들을 쫙 한번 검토하는 것이지 십성이 전체 조화가 안 돌아가고 십성, 십이운성, 십이신살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맨 처음에 기초 배웠던 거 이것들이 사주를 풀어가는 그 헤게모니지 이런 뭐 천주기인이 복성기인이 이런 것들은 그냥 양형가로 좀 볼란 보고 말란 말고 이제 그러시라 이거예요. 이 소개가 이미 십성으로 다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사주가 어떻게 구조에 따라서 이것들이 다 감이 돼가지고 다 해석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 말고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천주기인 이제 복성기인까지 한번 이제 얘기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